오늘 영업을 마치고 언제나 마치 습관처럼 노지 캠핑에 나왔습니다. 여기는 금산에 자리한 노지 캠핑장입니다. 제 주말 별장 오톰 콜럼버스를 펼쳤고요. 이젠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굳이 난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탄소 매트로 난방을 하고요. 하루 잘 쉬다 가겠습니다. 벌써 날파리가 창궐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다이 캠핑에 모기장을 설치를 했고요. 오늘은 잠은 루프탑 텐트에서 자고 쉘터는 캠핑카로 구조 변경한 제 차량을 활용해서 솔로 캠핑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한잔하고 식사까지 하고 올라가서 개운하게 자야겠죠. 오늘은 솔캠이라 아무 이야기 없이 제가 자주 오는 금산 노지에 왔는데요. 제가 쉘터로 사용하고 있는 차 안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저희 오톰 멤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걸 확인하고 왔으니까 빨리 한잔 하자고 하는 바람에 거기 쫓아가서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원래는 혼자 나와서 하는 루틴 자체가 갑자기 엉킨 그런 상황이 됐네요. 그래서 단촐하게 준비했던 제 먹거리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. 잠깐 자리를 파하고 와서 제 차 안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캠핑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. 지역이 좁다 보니 어느 노지를 가더라도 저희 멤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제 복이 되겠죠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자 했던 솔캠 나와서 해먹는 음식들에 대한 내용은 오늘 촬영을 못하게 됐습니다. 커피 한잔하고 제 잠자리인 오톰 콜럼버스 안에 올라가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획했던 일정과는 차질이 있지만 반가운 얼굴을 이곳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사실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도 이런 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. 차가운 커피 한잔하고 술 기운 조금 줄이고 이 쉘터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노지의 아름다운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적벽강에 물도 예전과 다르게 꽤 많은 수량이 흘러가고 있는 금산 노지의 모습입니다. 자, 모든 자리를 파하고 올라온 시간은 현재 10시 19분입니다. 아까 9시경에 맞춰놓은 DC 탄소 매트 10단으로 맞춰놨는데요. 지금 앉아있는 이 바닥의 온도는 손을 넣어보면 뜨끈뜨끈한 정도, 그 정도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요즘 같은 날씨에서는 이 정도까지 온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수를 5단으로 조정을 해서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 습관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매주 캠핑, 오늘도 변함없이 제 주말 별장 오토홈에 올라와 있습니다.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제가 정형화된 캠핑장보다 노지 캠핑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캠핑을 나갈 때마다 바뀌는 창밖 풍경이 주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어제 찾아온 금산의 한적한 노지에도 아침 물 한 개가 멋지게 피어나고 있습니다. 전국 어디든지 제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루프탑 텐트, 사용할 때마다 만족감을 주는 오톰 하드 루프탑 텐트입니다. 어제는 새벽에 온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중간에 153 매트 연구소에 탄소 매트를 10단으로 올려놓고 잤습니다. 한 폭의 그림 같은 수경지 풍경을 담아 봅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잘 쉬었다 갑니다. 원래는 좀 늦지막히 철수할 예정이었는데 아침 9시 반경에 제 매장으로 이 오토홈을 보러 오신다는 분이 계셔서 조금 일찍 출발합니다. 어제 내린 밤서리로 텐트 겉면이 좀 젖어있는 그런 상태인데요. 그대로 접고 매장에 가서 잠깐 텐트를 열어놓으면 금방 마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합니다. 자, 그럼 철수 시작합니다.
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캠핑하는 캠핑업자의 캠핑 이야기. 집안에 대수사가 없는 한 거의 매주 저는 캠핑을 즐기고 있고요. 그때마다 사용하는 제품이 오톰 하드루프탑 텐트입니다. 제가 판매하는 제품 메졸리나 그리고 콜럼버스 그랜드토 360 전부 다 사용을 해봤고요. 그 제품을 사용해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3월 31일,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. 일요일인데요. 즐거운 휴일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